안녕하세요. 정산별고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2교시 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이 되죠. 뭐 논둑이나 밭둑, 풀밭에서 많이 발견되는 식물입니다. 꽃잎은 하얀 꽃이 다섯 장이 있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2번 문제는 자, 꽃이 없는 상태에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잎을 보여 드릴게요. 자, 잎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비슷한 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잎이 이런 형식으로 맛있어요. 자, 2번 문제. 약간 쉬우면서도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식물체가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데, 자, 제가 이거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여기는 강가입니다. 강이에요. 3번 문제. 자, 강 맞죠? 자, 3번 문제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여 자라고요.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3번 문제였죠. 그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우리가 남을 공부도 하지만 반드시 독초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4번 문제예요. 어제 영상들 보셨으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노란 꽃이 피죠. 4번 문제. 이건 독초입니다. 나물 아닙니다. 예, 이건 독초를 맞추는 문제예요. 독초를 아셔야만 사고가 없습니다. 먹음직스럽다고 드시면 안 돼요. 4번 문제. 독초.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입니다. 4번은 독초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저 백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좀 어려워요. 아, 잎이 평소보다 좀 작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꽃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잎을 이렇게 확대를 해 드릴게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좀 잎이 좀 뜯겼어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십자화과 식물입니다. 아직 시험 시간에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계속 종을 칩니다. 자, 5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아, 어제 오늘 영상에서 계속 나왔었죠? 전국 어디나 이런 하천이나 강가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6번. 자, 색깔이 파란 게 있고 붉은 게 있어요. 파란 것, 붉은 것. 아, 한자로 그 색깔은 빼고 네, 그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깨끗한 데서 채취하셔야 돼요. 이게 지저분한 데서도 많이 자라거든요. 네, 매운맛이 일품이죠. 제가 다녀온 곳의 지명이기도 하고요. 6번 문제였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나물의 종류는 잎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요. 꽃 색깔들도 아주 다양하고요. 이 꽃에 그 뒤에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이 종류는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7번 문제입니다.
꽃이 아직 피기 전입니다. 이런 모습들도 한해살이를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꽃이 없어도 네,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7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꽃이 이제 피기 시작을 했네요. 8번 문제입니다. 아주 모여서 자라면 아주 장관이죠. 그리고 꽃이 다 지고 나면 찔레처럼 순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랗게 꽃이 초로록 이렇게 피는 이 나물의 이름은 뭘까요? 정확히는 나무죠, 나무. 8번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 요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건 금계국이에요. 9번 문제는 바로 요 식물입니다. 자, 푸른 잎에 붉은 반점이 있죠.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아, 요 나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늘도 설명을 드렸었죠. 1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상당히 쓰고요. 이게 아주 보드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그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앞에 뭐 무슨 뭐 그런 건 안 쓰셔도 돼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꽃을 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노랗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들에 무지무지 많죠?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자, 아주 나무라기 딱 좋을 때는 아니고 약간 지났네요.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 돼요.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힌트도 안 드립니다.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더.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예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뜯었고요. 13번 문제입니다. 여기 줄기가 네모져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드린 문제 중에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식물입니다. 이건 아까 거 힌트고요. 예, 13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13번이에요. 13번. 이건 어제 소개해드린 갈퀴 덩굴이죠.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예, 오늘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교 영상 올려드렸죠. 14번 문제입니다. 다른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독초입니다. 독초.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독초도 배우셔야 돼요. 아주 흔한 거죠. 이름 들으시면 다들 아실 만한 거예요. 독초입니다. 물론 약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드실까봐 그래요. 드시면 안 돼요. 이건 독초입니다. 독초입니다. 15번 문제예요. 독초도 나물 공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르면 하얀색, 아니 노란색 유액이 나오죠. 벌레 물린데, 모기나 벌레 물린데 바르면 가려움이나 통증이 사라지는. 15번 문제는 독초입니다. 나물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5번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꽃을 안 보여드립니다. 이 모습만으로도 아셔야 돼요. 먼저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한 들나물이죠. 고소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꽃 없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식물체를 안 보여드리고 이거는 그 묵은 줄기와 시방을 보여드립니다. 향이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7번 문제입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칫솔모처럼 한쪽으로 보라색 꽃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달리는 형태를 취합니다. 꽃차 해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이 묵은 것도 잘 이렇게 씻어서 이것도 차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7번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100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17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자, 이것도 꽃이 다 졌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잎이 이렇게 붉은 빛이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힌트를 최대한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18번 문제예요. 이렇게 모여 자라고요.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한 나물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키가 좀 커서. 자, 19번입니다. 요 형태만 보시면 딱 나와야 돼요. 19번입니다. 키가 크고요.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갈라져 있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가 나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나물이 아니라 약초입니다. 요건 나물로 드시지 않습니다. 약초입니다. 힌트 하나 드리면 여자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모습만 딱 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시험 스트레스들 날리시라고 아주 예쁜 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나물입니다. 꽃도 예쁘지만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 사료용으로도 이용하고요. 화훼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나물로도 이용을 하는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은 뭘까요? 마지막 2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내드린 거는 하라고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9구단으로 하면 먼저 내드린 거는 한 3단, 4단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문제는 한 5단, 6단 정도 될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이 마지막 2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가 다 넘어갔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열심히들 푸시고요. 절대 컨닝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요 정답은 내일 오후 9시에 상세 설명란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